본 영상은 15세 미만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15. 오늘 먹을 안주는 페이스북 돼지껍데기. 바로 먹방 시작할게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광고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은 1.5kg에 2만원. 지금 제가 구운 게 500g 양이에요. 1.5kg 주문하면은 3팩으로 나눠서 옵니다. 겉에 있는 상자는 좀 다른 모양인데 맛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가루 소스하고 초장은 따로 와요. 일단 술부터 한잔 할까? 술은 처음처럼. 짠. 고양이 털이. 일단 그대로 맛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쫀득하고 기름지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강해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칼집이 잘라 있어가지고 좀 씹기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돼지껍데기는 이것보다 좀 더 껌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되게 쫀득한데 금방금방 씹혀요. 일반 돼지껍데기가 그냥 껌이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이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여기서 주는 소스하고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사실 처음에 얘만 구웠을 때는 양이 왜 이래 적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거 술하고 먹으니까 그렇게 막 적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드네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반 초장보다는 좀 더 묽은데 돼지껍데기가 보면 아시다시피 칼집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스를 조금만 찍어도 굉장히 듬뿍듬뿍 들어가. 소스 맛은 그냥 평범한 딱 초장 맛입니다. 이번엔 요 초장 다 찍은 얘를 이게 뭐 인절미 가루라 그러더라고요. 묻혀가지고 이렇게 콩가루인가? 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와. 콩가루. 그냥 먹었을 때 느끼한 맛이 강하다면 소스하고 찍어 먹으면은 느끼한 맛이 딱 생각이 안 나요. 간이 진해서 그런가? 여기 아래쪽이 요 껍데기 그리고 요 칼집 난 부분이 지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방하고 같이 씹는 것 때문에 조금 느끼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야 이거 기름진 게 맛있네. 이번엔 요 깻잎에 또 깻잎에 그냥 요거만 주면 심심하니까 마늘 고추. 아이고 내가 쌈장을 안 챙겼네. 이거 쌈 싸먹기 전에 소주 한 잔. 와. 소스 맛이 강하지 않아서인가? 마늘 향이 너무 세요. 마늘 조금만 넣을 걸.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돼지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양념에 절여져서 오거든요. 근데 양념에 절여졌다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걸 그냥 먹는다고 해서 뭐 매콤한 맛이 난다거나 단맛이 그렇게 막 나진 않고 오히려 좀 그냥 느끼합니다. 느끼하면서 쫄깃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짭짤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양념 자체 간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맛이 진하지 않으니까 깻잎 싸듯이 다 두 점씩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요렇게 먹으면 좀 괜찮겠지? 짠! 쌈 싸드실 거면은 초장 찍어 드세요. 이거 사실 제가 오늘 한 박스 친구들이랑 먹었거든요. 이게 한 박스만 구웠을 때는 굉장히 양이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먹방할 때는 일부러 양파도 같이 구웠는데 혼자 막상 먹으니까 그렇게 양이 적은 것 같진 않아요. 왜 친구들이랑 먹을 땐 그렇게 적어 보였지? 4명이서 한 팩 구워서 그런가? 쌈 싸먹으니까 약간 너무 썩는 느낌? 쌈 싸먹을 때 콩가루는 찍지 마세요. 초장만 찍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와, 입이 매워. 여러분, 이게 콩가루가 제가 알기로 다이어트에 도움 많이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먹어서 별로 다이어트에 도움 될 것 같진 않지만 좀 위로는 되네요. 와. 근데 제가 예전에 점육점에 갔을 때 돼지껍데기 사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냥 돼지껍데기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점육점 많이 이용해 달라고. 돼지껍데기는 그렇게 비싼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부위는 아닌데 양념도 되고 칼집도 나 있어가지고 1.5kg에 2만원에 파는데 솔직히 1.5kg면 한참 먹거든요. 2만원도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느끼해서 혼자 먹긴 힘든 먹는다 해도 친구들이랑 함께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좀 많이 느끼하니까 컵라면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컵라면이나 아니면 나처럼 요 매운 고추. 보이나요? 요 이제 기름. 좀 기름이 많은 편입니다.
이거 친구들이랑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친구들 의견은 맛있다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느끼한 느낌이 강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돼지 껍데기 좋아하시거나 즐겨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막 비린 거나 누린 데도 없고 구울 때도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조금 느끼한 맛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라면이 너무 땡겨. 제가 이걸 먹으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느끼합니다. 만약에 드신다 하더라도 쌈 싸먹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 끝. 바이바이.